27번까지, 27번까지, 28번이 좀 어려웠어. 공비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27번, 28, 29번, 29번 너무 쉽지. 그쵸? 이거 풀어볼게. 얘는 20? 몇 번이니? 몇 번이야? 어? 26번. 아, 얘 병신돼버렸네. 나 26번이야. 안 보여. 자, 얘가 T래. 그, 요거 길이가 뭐래? T래. 뭘 두려워해. 요 길이가 T래. 그럼 요거에 대한 좌표 여기 T니까 얘가 2에 T에 플러스 K잖아. 여기는, 여기는. 선생님아, 맞았니? 그렇죠. 잘했죠. 자, 2에 마이너스 3, T 플러스 K잖아. 여기서 빼는 게 T래. 근데 FT는 뭐니? K의 값. 요 K 값을 FT라고 한다고. 성립할 때. 2에 2T 플러스 K에서 빼기 2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K인데 이게 T래. 이걸 만족하는 K가 뭐래? FT래. 그럼 K 대신에 FT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냥 넣어버려. 이거 만족하는 게. 맞아? 됐어? 무음입니다. 무음. 지금 무음. 무음이야. 소리가 안 들려. 여기서 이거 처리 못 해주면 이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이게 뭔지 모르면 때려 죽여야 돼요. 5분의 1. 왠지 모르겠어요, 저거? 이게 되죠? 어? 어. 뭐 이거는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일단 P가 T, T에 sin T야, 이거. 자, 그런 다음에 너한테 뭘 보내냐면 Q의 X좌표를 물어. Q의 X좌표가 FT거든. 자, FT에 대한 극한 값 보라 했는데, 지금 0분의 0꼴이 있지. FT에서 T의 3승이니까 0이 되는 요소가 3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결론에 이해되시죠 지금?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네.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그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마련이 돼요. 근데 얘 대 얘는 지금 T 대 sin T잖아. T 대 T sin T지. 얘 대 얘가. 나는 FT를 구하는 거야. FT를 뭐에 대해서? T에 관한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T, 여기는 T sin T야. 그러니까 1 대 sin T라고. B가. 맞아? 1대 sin t야. 그러면서 너한테 여기서 봐봐, 이게 꾹 내렸어. 그럼 여기도 얘가 1대 sin t가 되는 거잖아. 1대 sin t죠, 이거? 맞니? 그래.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니? 반지름이잖아. 원의 반지름은 얼마니? t죠, t. 맞아요? t. 원의 반지름 t야.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니?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사인의 제곱 t 이거잖아. 그죠? 여기까지. 아, 시끄러워. 아, 손판도 왜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여기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네. 봐봐. 얘는 지금 t로 벗겨내면 t의 루트에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t인데 거기서 여기 t를 빼면 여기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라는 게 지금 루트에 t 곱하기 1 플러스 사인의 지금 제곱 t. 마이너스 t야. 이게 여기야. 됐어요? 그럼 봐봐. b로 구해야 되고, 사인으로 구해도 되는데, 여기를 구했는데 난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럼 이 삼각형이 지금 여기가 얼마니라고 하니까 여기가 얘야. 난 여기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 대 얘의 b는 뭐니? 라고 했더니, 여기가 뭐였냐면 얘였잖아. 루트에. t에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t잖아. 여기가 여기가. 여기는 뭔데? 여기는 t잖아. 그쵸? 그럼 약분을 하면 루트에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t 1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니? 여기야 여기. 난 여기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 여기를 x라고 놔. 그게 뭐야? 루트에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t 대 1이라고. 그러면 x라는 것은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분의 t의
뉴트에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이게 뭐야? ft. 그 t의 3승을 해놨지 여기다가 봐봐 t의 3승을 해놨잖아.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닮음비 이용한 건 너무 당연하잖아. t의 3승 여기 하나 빼. 그럼 t가 있어. 근데 밑에 봤더니 이게 뭐니? 0이 아니다. 0이 아니야? 여기? 0이죠. 얘는? 1이잖아. 근데 여기 t의 제곱이 남아있지. 그럼 0분의 0꼴이야 지금?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t. 곱하기 여기 t의 제곱이 남아있고요. 위에는 루트의 자,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t 마이너스. 그렇죠? 자, 어떡할래? 얘를? 얘로? 얘로 하면 여기는 사인의 지금 제곱 t 있겠죠? 그죠? 유리하면. 그럼 루트에 지금 1 플러스 여기 사인의 제곱 t 있고, 그 다음에 여기 t의 제곱이 있을 것이고, 유리를 하니까 여기는 1 플러스 사인의 지금 제곱 t의 플러스 1 있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이렇게. 유리했어, 유리. 이거 날라가죠, 1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1이죠.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래서 얼마야? 2분의 1. 그죠? 이제 미적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28번입니다. 28번은 첫째 항은 좀 쉬운데, 이제 공비를 구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28번이 나오면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 너기한테. 근데,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이거 지금 길이 구할 때 너기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길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작년에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삼각함수 활용해서, 코사인하고 사인 법칙을 갖다 활용해서. 근데 이제, 더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 관점에는 작년에는 이과가 이 도형 문제가 나오잖아. 도형에서 이제 급수 문제 나오잖아. 도형. 이게, 올해 수능에도 이렇게 나왔나?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작년에 추세 자체가 도형. 도형에서 급수 문제가 나와. 또는 삼각함수 미분 문제에서, 삼각함수 미분 문제에서 도형 문제가 나오지. 그럼 이 도형 관련 문제에서 너네한테 길이를 구하라 할 때, 이 길이를 구하라 할 때, 길이를 주지 않고, 뭐한테, 뭘로 이용하냐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출제가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어요. 다 이제 짬뽕이 돼서. 그런데 선생님이 추정을 해보건데 너네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풀지 않게 나올 것 같아. 않게 그냥. 왜냐하면 수원, 수투 공통문항에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이나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깊이 물어보잖아. 예전에는 이과용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거나 아주 쉽게 물어본 다음에 여기서 물어봤다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따로 이렇게 너한테 집어넣어서 구하라는 문제가 안 나오고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구해봅시다. 일단 원이니까 반지름. 지금 AB의 길이가 4니까. 자, AB가 지름이고, 자, 지름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은 2가 되겠죠. 지금 이걸 쪼개는 동시에 나는 여기가 수직이고요. 그 다음 반원하고 지금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자, 반지름은 2니까 요게 될 거고 반원입니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삼각형을 구해야 된다. 여기 있는 삼각형. 그러면 이 삼각형인데 얘가 수직이고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A1 대 얘가 4 대 그 다음에 AC 여기 3 대 그럼 여기가 5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에 닮음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점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수직이 될 거니까 접선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다시 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얘가 지금 빗변의 길이를 알아. 빗변 대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변하고 이변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5 대 지금 3이야. 그 다음에 5 대 4야. 그럼 여기는 5인 부분이야. 빗변에. 그 다음에 여기 X각에 5 대 3이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요렇게 처리해 줄 수 있다. 4, K. 얘가 길이가 4죠, 4. 4. 4 대 5 대 4니까 4. 지금 AB의 길이가 4요. 그럼 자, 5분의 얼마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3인 부분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4 곱하기 자, 5분의 4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너 거울 보여주고 싶다. 이 표정.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
이런 것도 연습하라고. 여기가 4야, 4.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가 4인데, 여기의 비율이 지금 5대 4대 3이라고, 비율 자체가. 그럼 너 여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 여기 구할 때? 4, 길이 4, 곱하기 5, 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비례식으로. 예? 되나? 예? 뭐 이상해?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2분의 1 곱하기. 자, 4 곱하기 5분의 지금 12 곱하기. 자, 5분의 16. 네, 숫자가 지금 엄청 커져갔죠. 그쵸? 2파이, 어쩔 수 없어. 2파이에 플러스, 자, 25에 8. 그러면 96. 이게 첫째 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공비 구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공비를 찾으려면 잘 봐보자. 자, 여기 이런 상태고. 지금 이 안에, 이 원에, 원의 반지름이 지금 2야. 그 다음에 이 똑같이 지금 안에 내접해 있는 원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원의 지름 자체가 사니까 이 원의 지름을 구해보면 좋겠다 이거죠. 그죠? 딱 여기 접점이고요. 근데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수직이 된다. 억지로 맞추면 안 돼. 그죠? 몰라.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수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에서 당연히 접점이니까 수호선이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쭉 내려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을 만든 이유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그럼 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야. 반지름. 반지름. 자, 그럼 잘 봐봐. 저기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해 있고요.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 원의 반지름을 나 R이라고 해볼게. 자, 여기도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봐봐. 여기서 쑥 내렸더니 지금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이 삼각형의 비는 몇 대 몇이냐면 여기 삼각형의 비는 얘처럼 똑같이 5대 3대 4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대 3대 4가 되겠죠. 이게. 그래요? 여기도 R이죠.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모르지. 지금 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몰라. 근데 B가 지금 4대 3대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지 또? 그 다음에는 안 주어졌죠. 그쵸? 모르죠? 그 다음에는 모르죠. 그래? 몰라. 일단. 그럼 이렇게 볼게. 봐봐. 지금 봐봐.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오, 너 웬일이냐? 이거 궁금했냐? 응? 궁금했어? 이거? 그래, 그렇게 열심히 들어라? 방금 눈빛이 좋았다? 자, 원하고 원에 뭘 이용할 거냐면, 이제 원하고 원이 외접해 있는 상황에 항상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자, 여기에다가 수선을 꼭 하고 내리시면 나는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봐봐. 뭘 이용할 거냐면, 자, 2원의 반지름이 R이 R. 그 다음에 2원의 반지름이 2단 말이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원의 반지름이 반지름.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 원이 외접해 있어. 이렇게. 그럼 원의 중심 연결? 자, 그럼 이게 2야. 그 다음에 이게 R이라고. 그럼 너는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면, 자, 어디니? 아, 똑같이 외접해 있지?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딱 그은 다음에 여기서 수직, 여기서 수직 이렇게 됐다. 수직, 여기도 수직. 자,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반지름인데 여기 반지름 R이잖아. 그럼 여기는 E-R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서 뭘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원하고 원이 외접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 외접해 있고 이것도 외접해 있어. 그죠? 그 상황에서, 자, 여기는 얼마냐면 E 플러스 R이고, 여기는 E 마이너스 R이야. 여기는 E 플러스 R이고, 이변의 길이는, 자, 여기는, 자, E 마이너스 R이라. 됐죠? 여기까지? 여기가 R이었으니까, 여기가 R이었으니까. 그러면 나 이거 길이만 알아내면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길이만 R로 표시하던가, 아니면 저 길이를 직접 구해내면, 피타고라스를 써서 내가 R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지금 이 길이란 건 여기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모르니까 지금 봐봐. 이렇게 보자. 모르니까. 자,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를 갖다 뭐야? 3K라고 한 거야. 지금 3K. 그 다음 여기는 5K. 그럼 야, 여기는 얼마니? 자, 여기하고 여기.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점까지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3K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몇 K? 2K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4K인데
여기 R을 빼시면, 여기 R이죠? R 빼면 여기는 얼마야? 4K-R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직각의 수선이죠, 지금? 맞아?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K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R을 표현할 수 있죠. 해볼게요. 좀 찾기가 힘들어서 이거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자, 이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16K 제곱 마이너스 8KR 플러스 자, R의 제곱이고 자, R의 제곱에 자, 4 K의 제곱. 자, 그러면 이거 이해하니까 12K의 제곱이고요. 얘는 8K의 R이니까 자, R이라는 것은 역분하시면 2분의 3K 이렇게 되겠죠. 그죠? K는 3분의 2K 뭐 이렇게 해도 되고 K로 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 쳐내시고 K라는 것은 3분의 2의 R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그러면 자, 여기라는 게 지금 얼마냐면 3 곱하기 3분의 2 R이잖아. 2R이야, 2R. 여기가 2R.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3K가 여기가 2R이라는 거지? 2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였니?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여기 2R 빼니까 3-2R였다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3-2R. 그러면 원하던 피타고라스 성리를 여기서 쓸 수 있다. 뭐지 이 분위기는? 아, 구해줬잖아. 그러면 2-R의 제곱에 3-2의 R의 제곱에 2 플러스 R의 제곱 나온다. 그럼 R을 선생님이 구해보니까 얼마냐? R이 2분의 1 나오더라. R이 2분의 9하고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R이 작아야 되겠죠, 1보다. 그렇죠, 2분의 9 되면 안 되겠죠. 그럼 R이 2분의 1이고 자, 큰원의 반지름 자체가 지금 2였단 말이지. 따분의 반지름 2분의 1이었어. 자, 개수의 공비비는 없죠, 지금. 개수는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자, 1대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죠. 그럼 자, 해보자. 자, 1-4분의 1에 이게 첫째 항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여기 과정 조금 미지수 높고 가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 이거야, 생각하기에. 자, 중간에 쓰이는 개념은 두원. 두원이 왜 접혀 있는 상황에서 너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생각해 보는 거고, 자, 곡선밖에, 아니, 지금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과 접선이 서로 같은 상황, 이것도 이용이 됐어. 항상 이용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번에. 28번. 자, 이게 3분의 파이고, 너한테 지금 이 변하고 이 변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두면 생각해. 여기도 알파야. 그러면서 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자체가 몇 알파? 2 알파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알파, 여기 한 외곽 2 알파. 그럼 이제 베타라고 하는 것은 너한테 자, 이각 더해서 180도니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의 알파로 표현 가능하겠네. 그러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너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지금 탄젠트 베타잖아. 그럼 탄젠트 베타를 구하는데 탄젠트 베타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탄젠트 덧셈 정리를 물어본 거니까 자, 탄젠트 3분의 파이라는 것은 루트 3이겠네요. 마이너스 탄젠트 2 알파가 되는 거고 1 플러스의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 곱하기 탄젠트의 2 알파. 탄젠트 2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제. 탄젠트의 2 알파 구하라는 거는 너는 코사인 법칙으로 알고 있지? 코사인. 그러면 코사인 봐봐. 코사인의 제곱. 근데 너는 뭘 알고 싶냐? 코사인 2 알파를 알고 싶어. 코사인의 2 알파를 알고 싶어. 그럼 얘는 2의 코사인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200억 공식 외우셔야 되고요. 2 곱하기 14. 7 플러스 루트의 21.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 7분의 1이니까 얘가 7분의 루트 2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코사인 2알파가 이거니까 나는 뭘 그려주시면 돼?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죠. 직각삼각형 쓱 하고 그려주시면. 자, 7분의 루트 21. 그럼 여기는 얼마야? 7749에서 20배니까 루트? 28. 그러면 2루트 7.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탄젠트. 지금 여기가 2알파다, 2알파. 2알파. 자, 2알파의 탄젠트. 자, 2알파를 구해봐. 라고 하면 이것분의 이거 아니겠냐. 루트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이 값을 갖다가 저기다 퐁당 집어넣어 주시고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무리 되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급수보다 훨씬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고요. 답은 계산해보니까 얼마냐면, 이거 계산하면 3 루트 3분의 1이래. 그래서 저기다 곱해주면 얼마가 돼? 답은? 답이 없네. 18? 이해되시죠? 응. 해볼게. 일단 너네가 잘 나눴으니까 이거 fx를 갖다가 1을 기준으로 나누면 자, 공비 자체가 지금 x의 제곱이 아니 밑 자체가 x의 x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마이너스 1하고 1.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 x 이렇게 되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 1 집어넣으면, 자, 2분의, 3분의, 자, a 플러스, 자, b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자, 라고 하면 여기도 3분의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너는 계산할 때 x의 2n 분의, 자, a의 x의 2n. 플러스 b의 x의 2n 마이너스 1 남기면 되죠, 이거. 그죠? 자, 그러면 얘 처리해주면 a 플러스 x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요? 아, 이건 안 궁금하냐? 더? 이건 별로, 네 문제가 아니냐? 어,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제, 아까하고 눈빛이 많이 다르다. 너 혼자 처해라, 막 이런 눈빛인데. 여기까지 됐어요? 맞았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성공했어. 그러면 문제를 안 풀어도 돼. 여기까지 하면 너희 성공한 거야? 현장 여기까지 했어? 이것도 틀리면 반장이야. 진짜 복수 말한 거야, 그러네? 여기까지 맞았으면 성공한 거라고, 일단은. 됐니? 아, 왜냐면, 우스갯소리로 여기, 뭐, 그 뭐지, 너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여기는 수능이 안 나올 거니까. 여기는 이 단원 국한에서 너희한테 이제 어렵게 낸 거야. 그러니까 전범위에서 30번을 이렇게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응? 인사 말았어요? 자, 그러면 봐봐. 그런데 얘가 요 직선이 있어. 요 직선은 지금 1,m을 반드시 지나. 근데 m값은 자연수의 m값이라서 변한단 말이지. 그 m값이. m 변환. 근데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약속해서 너한테 뭐 이렇게 구하라는 형식 자체는 수능에서 고난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누가? 교수님들이 출제한대. 그죠? 너네는 짜증나지.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에서 패턴을 읽어내거나 아니면 그 약속에 대해서 독해를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추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게 형태지. 그럼 1, 지금 m을 지난다. 그럼 1,m하고 요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갖다 너한테 cm이라고 하는데 그 cm의 개수가 우라는 거야. 그럼 몇 개에서 만났는데? 다섯 개에서 만난다. 이거는 교점이 다섯 개야. 교점. 뭐하고 요거하고 요 함수하고 얘하고 자 요 함수하고 다섯 개 만난다. 그럼 다섯 개 만난 상황을 쭉 살펴봐. 이제 살펴봐야죠. 자, 2분의 1 x는 지금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여기 1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여기 그렸어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자체도 모르겠어. 근데 1보다 지금 큰 상황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 여기서는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로 그려져, 유리함수. 그럼 얘가 자체가 b가 양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아니 얘가 이렇게 연속인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연속인지를 해보면 만약에 해보자. 거기 그게 궁금하면 너희가 연속이라고 해보자. 얘가 연속이야.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이렇게 채워진다고 해봐. 저기서 이 점들을. 이랬어요? 그런데 얘가 1,m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데 얘를 갖다가 여기서 그어서 이렇게 긋거나 아니면 이렇게 긋거나 하더라도 다섯 개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을 거라 이거죠. 없겠죠? 불연속이야. 그걸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연속인 경우는 근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자, 여기서 찍어냈을 때 1일 때 3 플러스 얘가 뭐냐?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거의 함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요 값이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요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연속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가 연속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보자. 정근선은 y는 a가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섯 개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따따따따따 해서 이렇게 하면 다섯 개가 된다는 상황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원점이 아닐 수도 있고, 몰라. 아무튼 만난다, 이렇게 다섯 개. 그렇죠? 그 다섯 개를 만나는 상황에 m값을 뭐라고 한 거야? k라고 하는 거야. m값을. m이 어디 있는데? m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렇게 다섯 개가 만나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 분홍색 요 직선의 이름 자체가 y는 2에 x-1에 플러스 k다고, 다섯 개. 됐니? 여기까지? 아, 그런 상황에 너 k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심각한데, 봤더니 뭐 급수 표현이긴 한데 c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c에 c에 2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너는 부분합이니까 C에, C에 n-1이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자, 이거의 뭐야? 이거의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C에 1, C에 2, C에, 해서 규칙음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이제. C는, C1은 뭐니? m이 1일 때 교점의 개수라는 거죠. 문제 파악은 됐죠?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문제 파악까지만 하셔도 돼. 아, 얘가 대체 이런 문제구나, 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개를 만나는, 다섯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얘가 다섯 점이 만날 때 K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 봐봐. 자, 이때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다가 딴딴딴딴딴딴 1을 집어넣어서 이 직선이 지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K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딴딴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니?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라는 게 여기라는 게 뭐냐? 4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야? K-4? 됐어요? 얘가 K-4. 자, 그러면 너 이거하고 이거의 차가 4야, 4. 근데 이렇게 보셔도 돼. 자, 이 점을 지나고 이 두 점을 지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2잖아, 2. 그럼 여긴 플러스 4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래서 봐봐. K라는 게 너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요. 자, K-4라는 게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여기 뺄까? K값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AB를 먼저 구한다 치면 빼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4. 3분의 자, A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 빼기 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럼 A가 지워집니다. 그죠? 여기 있는 A가 지워지면 B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3, 4, 12에 자, 2B에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는 B야? B가 5가 되겠죠. B 5 구했어. 됐죠? 이해되죠?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B가 5 구했어. 자, B5라는 걸 밝혀줬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점이라는 게 얘 점이라는 게 B가 5니까 이거야. 3분의 B가 5니까 A-6이야. 그런데 K는 무슨 수라고 했어, 저기서? K는? 현정 안 돼? 약 먹었니? 자, K는 얼마야? 들어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가능해. K가 무슨 수? 자연수. 그럼 봐봐. 얘 3분의 B가 얼마? 5였잖아. 그럼 A 플러스 6이잖아, 여기. 그럼 얘는 3분의 A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자연수래, 자연수. 그럼 A는 뭐야? 3의 배수겠죠. A는 3의 배수야.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 얘가 3의 배수인데 3, 6, 9, 12 이런 거 딴딴딴 돼. 근데 봐봐. 지금 선생님이 5개라고 딱 그려놓은, 다섯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프 상태를 그려놓으니까 이런 상태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야, 이 값.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였냐면 이거야. 3분의 A-6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요? 근데 봐봐.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게 너 3, 6, 9, 10이지. 그죠? 근데 6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0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위쪽에 있지. 뭐가? 요게 요거보다 아래 있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 있어야 되잖아. 그죠? 3의 배수이면서. 근데 6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버려, 얘가? 아, 이것까지, 이거 값이니까. 0이 돼버리니까 이 위쪽에 있다는 얘기야. 0이. 자, 9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1이니까 여기 위쪽에 있겠지.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여기 있는
3분의 A-6이 아래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뭐 밖에 안 되는 거야, A값이. 3밖에 안 되는 거야, 3. 이해돼요? A도 구했어. A가 3. 그러면 K값도 구할 수 있네. A가 3이니까 K가 얼마겠어? K가 3. 그쵸. 그리고 K가 3이니까 너는 구했어. K값은 구했네. 여기 3이야. 됐죠? 그러면 함수를 다 구한 거야, 지금. 자, A가 3이니까 요 값이 얼만 거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가? 됐어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3 집어넣고 B가 5고 여기니까 여기는 3이야. 그쵸? 그게 K값이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면 되냐? 요거? 자, 요거 구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A는 3이었고요. B는 5였어요. 됐죠? 거기다 마이너스 1을 싹 하고 집어넣, 마이너스 1을 싹 하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다 구했어.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도 구해보자. 1을 집어넣어. 그럼 요 함수는, 요 함수니까 1을 집어넣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8. 되셨죠? 자, 이제 K값을 구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C, 내가 C3-1 이게 나올 거라고, 여기서. 그럼 C3는 얼마야? 5였잖아. 그럼 C1 구해봐. C1은 만나는 거야. C1이라는 것은, 봐봐. C1이라는 건 다 왔어. C1이라는 것은 M이 1일 때지. 그쵸? 그러면 M이 1일 때 Y는 지금 2의 X-1의 플러스 1이야. 1,1을 지나는 거야. 기울기는 그대로입니다. 기울기는 그대로고 1,1을 지나. 그럼 1,1이니까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딘가 있겠지. 1,1 지나고. 기울기는 그대로야? 그럼 이 점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그럼 요 점 여기 어딘가 1,1 지나죠? 지나. 그렇죠? 지나죠? 그럼 이렇게 지나. 맞니? 지나? 만나겠죠, 여기는? 자, 여기서 만나면서 여기 따져줘야지.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서 어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는 거지. 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였잖아.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마이너스 3 지나가니까. 되니? 되니? 자, 그러면 한 개. 두 개. 안 만나죠, 그 다음.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래서 C1이 몇 개야? 두 개. 맞아? 어. C2. 안 말리니까 한번 해볼게, C2. C2는, 자, Y. 2의 X-1의 플러스 2야. 그럼 저기서 1. 자,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냐? 2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여기 어딘가에 지나겠죠. 2. 그죠? 2.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돼? 2가 되죠. 마이너스 2니까 딱 여기지. 여기. 그럼 다시 그려볼게. 이거 힘들어. 자, 여기 어딘가에 지나고 파란 걸로 그려볼게. 그럼 여기서 만나겠고 무조건 기울기 만나겠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니까 안 만나. 안 만나. 아래니까 안 만나면서 봐봐. 이 점 딱 지나니까 몇 개야 또? 어? 여기고. 여기고. 여기 지나, 안, 여기나, 아니잖아, 빵. 몇 개야? 두 개야? 예. 이렇게. C3는 몇이라고? 어? 세 개. 세 개, 아니, 다, 미안, 다섯 개. 다섯 개. 그래, 너 졸, 안 졸고 있는지 보려고 그랬어, 내가. C4. C4는 마찬가지 똑같아. Y는 2에 X-1에 플러스 4야. 그러면 4니까 어디에? 여기?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니까 여기 넘어가지? 어, 여기 넘어가네. 넘어가면서 봐봐. 넘어가면서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줘봐. 0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이게 4니까. 이제 점점 그리기 힘들어졌어. 몇 개야? 이거? 이거. 그죠? 두 개. 이렇게 찾는 거야. 계속. 계속 쭉 찾아. 근데 봐봐. 만약에 지금 여기가 뭐야? 8이지. 1,8. 그럼 1,8을 지나는 순간 이제 1,8을 지나는 순간 여기가 8이면 딴딴딴 갈 건데 C8을 지난 순간 다 두 점에서 만나.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니까 두 점에서 어찌 됐든 만나. 근데 8을 딱 8. 1,8 지나는 순간 그려볼게. 나 주황색으로 그려볼게. 8을 지나는 순간 2점 지나지.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지. 그쵸? 그러면 여기 8 지나는 순간 4니까 뭐 여기 어디쯤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몇 개니? 한 개 그때부터. 근데 그 위부터 올라가면 어때? 전부 한 개만 만나겠지. 여기서. 그럼 한 개 만나니까 봐봐.
3개 만나니까 C8부터는 C8-1이야. 욕한 거 아니야. C8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바로 전해야 돼. C9-1이야. 여기선 전부 뭐 있니? 다 0 되겠지. 한 개씩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너한테 구하라는 사실 저 급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C1-1 플러스 C2-1 플러스 C3-1. 딴딴딴. 그럼 여기는 얘는 두 개 있으니까 한 개. 여기는 두 개 있으니까 여기도 한 개. 여기는 다섯 개 있으니까 네 개. 그 다음에 전부 두 개지. 그러니까 전부 1, 1,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해 되세요? 어? 답. 몇 개? 요거 1부터 몇 가지? 7까지. 7개. 맞아요? 거기다가 3 더하면 되잖아. 여기 3 플러스 돼 있으니까. 어? 그럼 10. 태가 얼마? 3. 그러니까 이거 값이 10이야. 답이 13 이렇게. 근데 이해만 하셔도 되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너기한테 이렇게 고난도로 안 주어질 거라고 전체 범위에서 하면. 근데 요 문제는 주어질 거라고. 요 문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렵게 내용은 안 줄 수도 있는데 요 그래프를 그려서 너한테 더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 봐봐. 너한테 요 함수를 주고 나서 너한테 여기 있다가 봐봐. 5를 그냥 줘버렸어. M, 5. 그치? 5 주고 나서 다섯 개 전 만날 때 너 AB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 정도로도 문제의 수준을 낮출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앞번호로 가겠지. 문제가 이제. 그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야.